그는 절대로 폭력도 쓴 일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악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혀버렸다. 예. 그런데 그가 이렇게 힘들 고통스럽게 죽는 거는 주께서 원하신 일이었고 주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 그 허물을 대속하는 제물로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상해요. 죽었잖아요. 저도 여기 읽다 충격받았어요.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래도록 살 것이다. 예수 생존설의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더라고요. 이 예언된 대로 일어나려면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서 그때 안 돌아가셨다는 거죠. 생존해서 오래 살고 자손도 보고 오래 살 것이다. 이걸 어떻게 푸냐면 지금 성경은 그해 교회가 널리 퍼짐을 말한다 이렇게. 갑자기 앞에 진지하게 이어나가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상징으로 끝난다. 좀 이상하죠? 저도 이거 읽고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충격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글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해 보냐면요. 예수가 실제로 생존하셨을 확률도 높아요. 사대복음을 가지고 봐도. 다른 내용 하나도 안 보고 봐도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자가 자기가 만든 무덤으로 빨리 데리고 갔다고 시체를. 그리고 나머지 제자를 찾아갔을 때 흰옷 입은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건대 또그 예수랑 동지들이 와서 치료를 해줬을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그건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설도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독교 분들이 당혹해 하시면서 비방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물이 살면 안 되잖아요. 제물로 바쳤는데 아니 그때 예수가 죽어줘야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건데 제물이 마지막에 도망갔대요. 이 느낌으로 접근하신다니까. 예수님 그때 돌아가시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아닌 거잖아요. 충격받는데 어린 양으로 예언된 글에 그는 살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게 저는 왜 이게 저는 전후 사정은 모릅니다만 증거가 없죠. 예수님 행적을 조사해 본 적은 없죠. 현장 가서. 이 말이 저는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사셨다고 해도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오히려 성취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물로 바치되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지 그걸 진짜로 죽이는 분이 아니셨다. 아니 하느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스토리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이사야 서대로 지금 성경 쓰신 분들도 이사야대로 서대로 맞췄기 때문에 성경 쓴 분들은 이 다시 살아난 거를 부활이라고 해서 치고 갔는데 내용이 다른 게 여기는 자손도 낳고 오래 산다고 써 있다고요. 부활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스토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사야가 예언한 것. 그러니까 혹시 사셔서 제자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했더라도 혹시 그때 육체적으로 살아나셨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게 첫째, 어린 양이 살아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러면 그분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모면한 거지. 죽음을 극복하신 게 아니니까 이러면 우리의 영생도 그럼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랑 애초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꼭 부활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변화산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영적인 몸을 보여줬다고요. 죽지 않는 몸을.